우리는 꼭 보관하고 싶거나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물건들을 특별한 상자나 바구니에 또는 넓은 서랍에 고이 모셔둡니다. 불이 나거나 강도가 들어와 모조리 훔쳐가지 않는 한 그대로 있겠죠. 만약 보관하고 싶은 것이 사진이거나 동영상이라면 외장 하드에 복사하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것입니다. 하드가 뻥 나거나 클라우드 서버가 날아가지 않는 한 그대로 있겠죠. 자, 그런데 물건이 아니라 나의 기억, 친구의 기억, 가족의 기억,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기억을 넘어서 의식과 자아까지도 저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주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얼터드 카본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뇌와 척추에 이어지는 부근에 기억 저장소라 불리는 SD카드 비슷한 것을 삽입합니다. 모든 기억, 의식 등이 살아가면서 저장되는 것이죠. 만약 교통사고나 사건 등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기억 저장소를 빼서 새로운 몸에다 이식하면 그 몸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스마트폰 유심칩을 빼서 새로운 폰에 끼우면 그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니 뎁이 나오는 영화 트랜센던스에서는 천재 과학자의 아내가 죽은 남편의 뇌를 클라우드에 그대로 업로드하고 온라인상에서 그를 살려냅니다. 이외에도 영화 소스코드, 매트릭스, 리빙 위드 유어셀프 등 뇌정보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세상을 다룬 영화나 미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저 공상 속 장면 중 하나일까요? 전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뇌정보 업로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로드하는 방식은 우리 뇌에 있는 모든 뇌세포와 신경전달세포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진들은 벌레로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레고로 자동차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앞뒤 좌우에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를 넣고 모터를 달아 바퀴로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서 예쁜 꼬마 선충이라 불리는 실험용 벌레의 뇌신경 회로를 복제한 다음 레고 로봇의 회로에 입력했더니 실제 예쁜 꼬마 선충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실험에 쓰인 벌레의 뇌정보와 의식이 로봇에 옮겨진 것입니다. 아직 고등 생명체의 뇌세포와 의식을 업로드하는 방식은 현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등 생명체나 인간의 것을 업로드에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학자이자 사회과학자인 로빈 앤스는 테드 강연에서 우리의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했습니다. First, we're going to need lots of cheap, fast, parallel computers. Second, we're going to need to scan individual human brains in fine spatial and chemical detail to see exactly what cells are where, connected of what, or what type. And third, we're going to need computer models of how each kind of brain cell works, taking input signals, changing interval state, and sending output signals. Okay, the first thing I can tell you is that M spent most of their life in virtual reality. While you'll probably always notice that virtual reality isn't entirely real, to an M it can feel as real to them as this room feels to you now or as anything ever feels. M can add more or less computer hardware to run faster or slower. 로빈 앤슨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뇌 정보와 의식을 업로드하면 오프라인의 나는 죽는 것인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온라인상에 있는 나와 똑같은 나인가? 나의 뇌 정보를 로봇에 입력하면 로봇캅처럼 사이보그가 되는 것인가? 나의 의식과 뇌 정보들을 업로드한 뒤 복제된 내 몸에 다운로드하면 나와 완벽하게 일치한 새로운 내가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나 의식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윤리적 문제를 만들지도 모를 뇌 업로드 기술에 일론 머스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말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인간의 뇌 속에 있는 기억을 PC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뇌를 연구하는 회사 뉴럴링크를 만들었죠.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뇌에 생각을 업로드하고 다운하는 작은 센서를 이식하려고 합니다. 왜 이 기술을 개발하느냐는 물음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우리 인간들이 지배당하지 않고 공생하려면 컴퓨터와 뇌를 연결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헬기를 조종할 줄 모르지만 헬기 조종법을 뇌에 다운하니 탑건급으로 헬기를 조종하게 되고 특수무술을 전혀 할 줄 몰랐지만 특수무술 데이터를 뇌에 다운받으니 특전사처럼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공식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과학 이론을 다운받아 여러분의 뇌에 저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에 존재하던 지식은 더 이상 공부로 축적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는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영화 아바타나 서로게이트처럼 자신의 기억과 의식으로 생명체를 움직이고 또 로봇을 움직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인간의 뇌 용량을 디지털 용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연구 방식과 측정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00만 기가바이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이죠. 문제는 컴퓨터와 달리 뇌에 저장된 기억은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네요. 만약 여러분의 기억과 의식이 컴퓨터에 저장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컴퓨터 온라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